햇살이 눈부신 어느 날이었어요. 소도섬의 기관차들 모두 부지런히 일했죠. 그런데 고든이 유난히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. 토마스, 오늘날 특히 멋져 보일 거야. 왠지 아니? 왜 그런데? 공장님 부부가 섬에 오시는데 사장님이 나한테 그분들을 모시라고 할 게 분명하니까. 하, 김치국부터 맛있긴. 고든은 깨끗하게 씻고 윤을 낸 후에 손님들을 맞으러 갔어요. 하지만 고든이 옆길로 빠지도록 신호기가 바뀌었죠. 고든은 화가 났어요. 에이 참, 이러다 늦으면 안 되는데. 그때 큰 기관차가 휙 지나갔어요. 우와, 총알 같잖아. 누구지? 고든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그 큰 기관차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. 넌 누구니? 얘는 스펜서야. 세상에서 제일 빠른 기관차래. 흥. 하지만 고든도 속으론 기가 죽었어요. 난 공장님의 전용 기관차야. 어디로든 공장님 내외를 모시지. 스펜서, 섬을 관광한 후엔 마론역으로 오너라. 그 역은 고갯길 너머에 있어. 물을 충분히 채우고 가는 게 좋을 거야. 물은 충분히 채웠어. 스펜서는 거만하게 말하고 휙 가버렸어요. 치, 내가 두부를 모시게 될 줄 알았는데. 스펜서는 공장님 부부를 모시고 여기저기 섬을 관광했어요. 하지만 물을 좀 더 채우려고 쉰 적은 없었죠. 고든과 토마스가 승객들을 태우고 있을 때 스펜서가 쏜살같이 지나갔어요. 물 채우는 거 잊지 마! 걱정 마셔! 저렇게 친구의 충고를 무시하단 큰코 다치지. 그런데 토마스 말이 맞았어요. 언덕배기에서 그만 스펜서의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. 진짜 고든 말을 들을걸. 사장님이 스펜서 소식을 들으셨어요. 내 곧 고든을 보내리다. 고든이 역에 들어서자 역장님이 말씀하셨어요. 스펜서 좀 도와주게. 언덕길에서 물이 떨어졌다는구만. 기관사가 고든을 재촉했어요. 고든이 멈춰서 있는 스펜서를 놀렸죠. 물이 다 떨어졌다며? 그래, 물탱크가 새나 봐. 스펜서가 둘러댔어요. 설마 그럴 리가. 어쨌든 서둘러야겠다. 모두들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. 고든은 스펜서가 있는 선로로 가서 연결기에 스펜서를 연결했어요. 그런 다음 마론역으로 향했죠. 다 왔어? 딱 정각에 도착했지? 스펜서는 부끄러웠어요. 제임스, 스펜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폰만 잡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. 수고했다, 고든. 역시는 소도섬에서 제일 빠른 기관차야. 듬직하구나. 뭐 다 아는 말씀을. 고든은 흐뭇했어요.